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요일 지금 12시 정도 되었어요. 제가 햇빛이 들어오면 올라오려고 기다리다 보니까 지금 또 12시가 되었네요. 햇빛이 이렇게 따뜻하게 비치고 있어서 저희 아이들이 너무도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너무도 예뻐요. 예쁘다는 말밖에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쪽에 오늘은 국민이들 쪽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하우스 온도가 24.4도예요. 12시에 지금 온도가. 이렇게 한번 이쪽 구석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예뻐 보이는지 오늘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 벨라도나 제가 분갈이한 영상 올려드렸죠. 어제 요 벨라도나하고 스노우 엔젤, 샤를로즈 아이들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자리 잡아줬고요. 그리고 비욘세 무지개금 실내에 있다가 올라온 지한 3, 4일 정도 되었어요. 제가 비욘세 그 무지개금이 추위에 좀 약한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집 안에 창문 틀에다가 놓고 있었어요. 요 아이하고 미니 루벨라 분갈이한 아이하고 그다음에 여기요. 바닐라 비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세포트 아이 합식한 아이인데 영상은 아직 안 올라갔을 거예요. 코끝이 이렇게 빨개지고 있어요. 옥상에서 예뻐지고 있는 아이고요. 그리고 살로, 분갈이했던 살로도 여기다 이렇게 놔줬고, 요거는 꼬맹이들, 기존에 있던 꼬맹이들. 요것도 지금 적심한 아이 이렇게 많이 자랐답니다. 아, 귀여워. 그리고 이 아이는 릴리시나 금이에요. 릴리시나 금. 복대도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어요. 이 아이도 제가 키운 1호 중에 하나랍니다. 문가드니스 햇빛에 비치는 모습이 너무도 예쁘죠? 통통하니 너무 귀여워요. 이쁘고 그리고 이 아이는 실내에서 같이 있다가 무목화금 데려온 아이인데 조금 이렇게 웃자랐죠? 이게 자구를 많이 달고 있었어요. 아, 어떻게 보여드리기가 힘든데 그런데 자구가 지금 목대에 바글바글하답니다. 이 아이도 잘 성장해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리토비 말고 코노 샀을 때이 아이 라울이 서비스로 온 아이예요. 이 아이도 제가 분갈이해서 여기다 자리를 이렇게 잡아줬고요. 그리고 몽슈슈도 여기 이렇게 한쪽에 자리 잡아줬고. 그리고 요 샴페인은 추위에 제가 약해서 사무실로 피신 갔다가 몇 아이만 데려왔어요. 요 러우 데려오고 여기 레몬노즈하고 요 밑에다 놔줬거든요. 레몬노즈 이 아이는 아미스타. 요쪽에도 레몬노즈 하고요. 요거는 아무튼간에 이렇게 캉캉이랑 몇 아이만 데려고 왔어요. 누다까지. 데려온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분갈이한 펑킨도 이제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쁘죠? 아, 너무 예쁘다. 핑크 로즈도 잘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 요 아이들 좀 보세요. 아, 이 아이들 너무 귀엽죠? 여기 화분 사이에다가 제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라고 이렇게 놔뒀습니다. 아, 귀여워. 펑킨하고 러블리 로즈하고 라즈베리 아이스. 너무 이쁘죠? 살구빛 색감이 와. 너무도 예쁜 이 아이들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 사이에다가 제가 올려놨더니 너무도 귀엽고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쁘죠? 그리고 여기 꽃밭, 지난주에 제가 꽃밭 만들었잖아요. 여기 한쪽에다가 자리를 잡아서 놔줬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밖에가. 햇볕은 따뜻해서 하우스 안에가 지금 26도를 넘고 있습니다. 더워요, 이제. 온슬로우. 아, 요아이도, 청우기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나나우쿠미니 좀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나나우쿠미니가 이뻐질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색감이 변하네요, 저희는. 나나후쿠미니 같지가 않게 이뻐지고 있습니다. 반엽송록도 햇빛에 비치니까 너무도 예쁘고 여기 천대전송도 묵으면 이렇게
이뻐요. 지금 이 들으신 소리는, 잠시만요, 문이 바람에 열려요 자꾸. 그래서 고리를 이렇게 걸어놔야 될 것 같아요. 걸어놓고 할게요. 도저히 안 되겠다. 자, 레드너블, 레드너블 좀 보세요. 더 빨개지면 더 이뻐지겠죠? 다른 채널에 보니까 레드노블이 완전 빨갛게 물이 들었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지금도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 보니까 더 이뻐질 것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아, 레드노블 너무 예쁜 아이. 제가 영상으로 봤다는. 그래서 우리 아이도 그렇게 예뻐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먼노 두 아이들 이렇게 합식해 놓은 아이들 이렇게 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와, 핑크 프리티도 잘 있고, 원종 프리티죠, 이 아이는. 원종 프리티, 이 아이는 그냥 프리티. 원종 애성, 원종 애성 물 좀 보세요. 이 아이도 분갈이 해준 지 지금 며칠 되었거든요. 한 5일 정도 되었나봐요. 너무 예쁘게 잘 있습니다. 아, 패러독스도 이렇게 물이 들어서 예쁘고요. 그리고 도미는 요 뒤쪽으로 좀 몰아줬고요. 어제 제가 영상을 찍진 않았지만 연봉이에요. 연봉을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연봉 심어졌던 화분도 좀 넓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금 롱분 스타일에다가 롱분에다가 네포트, 얘네도 합식이었었거든요. 다시 한번 심어가지고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고요. 그리고 요 해리와슨도 목대 쪽 화분이 목이 조금 길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줬어요. 세트업은 아니어도 일단은 너무 예쁘고요. 백운모 좀 보세요. 요즘에 백운모 여기, 어머, 꽃대 올라오고 있나봐요. 어머, 꽃대 올라오고 있었네요 우리 백운모도. 와, 여기 너무 예쁘죠. 백운모 예쁘고요. 그리고 요 아메티스를 그 뒤쪽으로 옮겨줬어요. 앞쪽에 있던 아이들 이렇게 미인 종류끼리 모아놓느라고 아메티스, 홍미인, 스윗캔디, 애플미인, 성미인, 이렇게 미인 종류끼리 패러독스까지 이렇게 한쪽에 모아줬고요. 그리고 요것 좀 보세요. 팅커벨이에요. 팅커벨, 지난번에 요 아이 제가 적심을 했었잖아요. 봤더니 여기 목대에 아가들이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을 제가 조금 떼어줬어요. 이렇게. 귀엽죠? 너무 귀여워. 이렇게 팅커벨까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쪽에 문스톤도 제가 어제 분갈이를 해줬어요. 요 화분 아시죠? 조금 높이감이 있는 화분에다가 요 문스톤도 수영이 좀 난감한 수영이었거든요. 뒤로 벌러덩 넘어진 수영. 그래서 얘도 한 몸이었는데 얘도 분리를 해버렸어요. 제가 분리를 해서 좀 붙여가지고 이렇게 조금 세워서 심어줬답니다. 문스톤이고요. 그리고 샹그릴라, 냉해 입었다 녹았다 그래도 이렇게 잘 옆에 있어주고 있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빨갛게 물들고 있죠? 귀여워. 그리고 파스텔입니다. 파스텔 여기 잘 자리 잡고 있고요. 아, 요것도 지금 꽃대 올라오는 거 보세요. 너무 귀엽죠? 또 이름이, 아, 녹기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났어요. 녹기란 꽃대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엘렌이 칠랄레 팔랄레 지금 쓰러져서 제가 꽂이를 하나 꼽아가지고 세워놨는데 또 쓰러졌네요. 그래서 다시 꼽아줬습니다. 이렇게 엘렌이에요. 뒤에 있는 엘렌도 잘 크고 있어요. 이 아이는 예쁘게 성장하고 있답니다. 뒤쪽에서 엄마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잘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 라자가가 왜 이렇게 이쁜 거예요? 와, 이렇게 좀 보세요. 라자가 너무 예쁘죠? 와, 너무 예쁘다. 그리고 요 나나우쿠니니, 저쪽에 있던 아이 제가 분갈이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 제가 상토를 좀 넉넉하게 넣어서 이렇게 심어줬어요. 조그만 화분으로, 풀분으로 그냥 옮겨가지고 구석에다가 이렇게 찡겨놨습니다. 잘 자라주길. 그리고 요 양진 좀 보세요. 양진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세포트 합식한 아이예요.
예쁘죠? 양심 빨갛게 물들었어요. 아, 예쁘다. 그리고 아이보리고 사이에다가 제가 넣어줬고요. 페리도토 애기들, 꼬물이들 나오고 있는, 아, 여기는 너무 많아요. 아가들이 이것도 지금 분갈이를 해줄까 말까 하고 있는데, 지금 손 댔다가는 이 아이들이 다 분리가 될것 같아서, 떨어질 것 같아서 손을 안 댔어요. 페리도트 그냥 이렇게 예쁜 모습 보려고 조금 더 두고 보다가 나중에 분갈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페리도트 너무 예쁘죠? 그리고 올려짐, 와, 이렇게 들어가서 올려짐, 와, 너무 예쁘죠? 올려심 짱이에요, 짱. 제가 나중에 농장에 가면 올려심 있으면 하나 더 사오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저희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서 제스파는 제가 분갈이를 못 해줬어요. 이 마땅한 화분이 없네요. 좀 비나분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분갈이를 많이 해줘가지고. 근데 요게 좀 무아심키 하면 좀 작으면서 좀 롱분 스타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농장 가면 하나 화분을 좀 골라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먼로, 아, 먼로가 완전히 오렌지 먼로가 되었고요. 핑크루비는 빨강 루비가 되었고, 후레뉴도 너무도 예쁘게 이렇게 잘 옆에 있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보카도 크림 보이시죠? 동그만 화분에 있던 아이를 이렇게 나나우쿠민이 심어져 있던 화분일 거예요. 도테랑인가 나나우쿠민이 둘 중에 하나 심어져 있던 아이인데, 거기 사각 화분에다가 이 후레뉴하고 세트 화분이에요. 정사각형.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아보카도 크림 분갈이 다시 했어요. 이거는 제가 영상 찍어놨는데 이것도 이제 올라가겠죠? 그리고 아란타도 너무 예쁘게 손톱 끝이 이렇게 빨개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영상 제가 찍어놨어요. 올라갈 건데요. 홍매화. 이두 아이 화분에 있던 아이들, 있던 롱분에다가 심어져 있던 화분에다가 다시 합식을 해줬답니다. 두 포트를. 너무 예쁘죠? 홍미야, 이렇게 보여드리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앞에 쪽에는 이렇게 작은 아이들 있던 거, 그 화분에 있던 아이들 이렇게 앞쪽으로 심어줬어요. 아, 저 적심 자국이 보여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도 예쁜 홍매화랍니다. 홍매화 너무 예쁘고, 둥근잎빛이 오리대는 그냥 놔뒀어요. 자리만 이쪽으로 그 전에 옮겨준 거고요. 둥근잎빛이 오리대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뒤에 도테랑 좀 보세요. 와, 도테랑. 끝에서 잘 성장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도 예쁘게 물들어주고 있고요. 내시카 스노우볼. 이 아이도 살구피트로 물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시트리나하고 핑크프리티 아이들, 분갈이한 아이들 여기 잘 있고요. 피치스 앤크림도 여기 있고, 마루닐 분갈이 했었죠? 마루닐 땡땡하게 심어준 아이들. 아이고야, 홍포도 좀 보세요. 너무 예쁘네요. 아이고야, 체리환타지 좀 보세요. 체리안타치도 이 화분에 가득 찼었는데, 넘칠 정도로 가득 찼었는데 입장이 이렇게 짧아졌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화분이 이렇게 커요. 근데 아직 너무 예뻐가지고 자구들 이렇게 달아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분갈이는 안 해줬어요. 그냥 두고 볼 거예요. 아, 네티지야. 너무도 예쁜 네티지야. 와. 이 화분에 제가 백토로 만든 화분인데, 작년 봄에 심어준 아이인데, 와, 너무 예쁘죠? 레드지하고요. 그리고 레드콘도 잘 있고, 여기 독일 샴페인, 레드벨벳 두 아이, 그리고 달맞이까지 잘 있습니다. 아이들이 목이 많이 말라 하는 것 같아서 물을 좀 줘야 될것 같은데, 다음 주 정도에 살충 살균제를 한번 주면서 물을 아이들 듬뿍 먹일 생각이에요. 실루엣 너무 예쁘죠? 이 아이가 분지를 하려고 하는 건지, 제 눈에는 분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입장에 가운데 생장점들이 이렇게 옆으로 나눠지는 것 같죠. 분지를 할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여기 나나우쿠 미니 애기 좀 보세요. 애기 많이 컸어요. 꾸무리들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일부러 제가 분갈이는 안 해줬고요. 아기들 때문에 그냥 두고 보려고요. 아유, 멀티카울리스티 여기 잘 있어요. 미니벨도 분갈이한, 지난주에 분갈이한 아이들. 너무 예쁘다. 미니벨이고요. 그 뒤에는 물좀 보세요. 골든글로우. 어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을까나. 골든글로우. 와, 너무 예쁘죠. 그리고 마커스. 마커스도 이렇게 오렌지빛일까요? 무슨 빛일까요, 저게? 오렌지는 아니고 다홍색? 아무튼 너무 예쁘게 색깔 표현이 안될 정도로 예쁩니다. 그리고 레티지아. 여기 레티지아도 잘 있고, 블루 엘프는 핑크 엘프가 되었고, 예쁘죠? 밴바디스들, 나의 사랑 밴바디스 잘 있답니다. 아, 에일린. 오늘은 이름 틀리지 말아야지. 에일린이에요. 너무 예쁘죠? 와. 그리고 오늘 영상 올라간 뮤즐리하고 아이시그린. 분갈이한 아이들 이쪽에 공간에 놔줬어요. 아, 너무 예쁘다. 밴바디스. 오늘은 또요 조그만한 피치 생크림이 너무도 귀엽네요. 귀여워. 여기도 있는 언슬로우도 요것도 지금 입장이 변이가 온것 같죠? 요것 좀 보세요. 요거. 입장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그 밑에서 자구가 나오고는 있어요. 자구가 나오려고 이렇게 변이가 온 건지 이 아이도 제가 살펴보고 있답니다. 이쪽에는 아마 꽃대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너무 예뻐요. 온슬로우, 모닝듀, 온슬로우, 아모르 파티. 요 아이가 발디에 발디. 칠랄레 팔랄레 한 발디가 그래도 이뻐지고 있습니다. 에휴, 귀엽죠? 바이올렛 킨이고요. 와, 아르제. 아르제가 이렇게 물이 들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분갈이한 안젤라하고 몽블랑하고 이 아이 이름이 키르네히아. 이 아이들 영상은 아직 안 올라갔는데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다 햇빛 좀 보게. 저 책, 선반 안쪽이라 햇빛이 지금 안 들어오거든요. 햇빛 좀 보게. 이렇게 여기다 꺼내놔야 될것 같아요. 너무도 예쁜 모습의 아이들이랍니다. 와, 지금 환풍기를 제가 시끄러워서 껐거든요. 아까 영상 찍기 전에는 25도, 26도였잖아요. 지금 30도를 육박하고 있어요. 시끄러워도 환풍기를 틀어놔야 된다는. 지금 틀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레티지아, 매직 증골드. 요 위에 선반에 요 아이들도 제가 이제 상태를 조금 더 크면 합식을 다시 해줄 거예요. 햄버트로. 아, 여기 조그만 아이들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고요. 애기들. 너무 예쁘죠? 세트화분에. 그리고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러블리 로즈 분갈이를 했잖아요. 여기 러블리 로즈. 요 아이들 따서 입고 쟀던 아이들 여기에 아마 두 개, 세 개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화분에. 근데 그 나머지 입고지 아이들. 짜잔! 이렇게 화분에다가 제가 러블리로즈 입고지 하나를 꽃다발처럼 만들었어요. 예쁘죠? 아, 러블리로즈. 제가 입고지한 아가들. 삼목판처럼 이렇게 심어놨던 둥근 화분에 있던 아이들. 이렇게 한 화분으로 종기종기 모여있게 만들었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이쪽에다 놔줘야 되겠다. 귀여워. 귀엽죠? 와, 벌써 20분 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머, 한쪽 보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여러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겁고 행복한 일요일 되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